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어두운 길에 갑자기 1m가 넘는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야바이 야바이. 야바이 야바이 야바이. 멧돼지를 발견한 사람이 차 안으로 피하자 멧돼지는 차량 주위를 계속 맴돕니다. 일본 전역에서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정집 마당에 들어오는가 하면 まさか 海に近いところなので出ると思ってなかったのでびっくりでした. 학교로 들어와 학생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非常に驚いております. のどかな田園地帯にイノシシが現れたというふうなことは全く予想もできなかったことでしたので. 지난해 멧돼지 공격으로 숨진 사람은 1명, 부상자는 80명으로 1999년 집계 시작 이후 최다입니다. 멧돼지는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번식기 때 가장 왕성합니다. 이상 기온으로 야생 열매 작황이 좋지 않자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오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극심합니다. 곡물과 과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최근 3년 동안 피해 면적이 13,000헥타르, 피해액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일본 정부는 멧돼지 민간합동 포획팀을 구성하고 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멧돼지는 재빠르고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만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지 말고 천천히 물러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